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힘, 홍삼을 공복 시간에 먹어도 될까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험 방식은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해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케톤 수치까지 측정하는 이유는 혈당만 측정해서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삼을 먹기 전 공복 혈당과 공복 케톤 수치를 측정하고요. 이후 15분 간격으로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실험을 하느라 산발이고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공복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7이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3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14가 나왔습니다. 그럼 홍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삼은 달달한 설탕 같은 거는 안 들어간 그냥 홍삼 진액만 들어간 홍삼입니다. 생각보다 쓰진 않네요. 그러면 1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99가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7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물이 아닌 무언가를 마시면 30분 뒤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9가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2가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15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1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을 먹은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혈당과 케톤 수치를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8이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5가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14가 나왔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마지막 측정을 하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5가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7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19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공복 시간에 홍삼을 먹어도 될까에 대한 실험이 끝났는데요.
홍삼을 먹고 15분 뒤에 측정을 했을 때 혈당이 99로 상승을 했고요. 그때 혈액케톤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만 보고는 인슐린 자극이 된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 혈액케톤 수치까지 같이 높아진 걸 보고 아, 이거면 자극을 안한 거겠구나. 인체 내에서 뭔가 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분해를 하게 도와주는 물질들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홍삼을 먹고 30분 뒤에 측정을 해보니까 혈당은 조금 떨어지고 혈액케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45분, 60분의 수치를 보면 혈당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혈액케톤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흡케톤의 수치를 보자면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삼이 몸에서 어떤 분해 작용을 하는 것을 도와줘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혈당을 조금 줄이기 위해 약간의 인슐린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삼을 드실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같이 드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삼을 먹고 힘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저장해놓은 에너지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홍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치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복 시간에 먹는 걸 추천하진 않는다. 하지만 키토제닉 식단을 할때 홍삼을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명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